개포주공 관련해서 상가투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 이렇게 지금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개포주공 5단지거든요. 그래서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한번 투자 가치를 보고 왜 이 재건축 상가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지 한번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포주공 5단지는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죠. 그래서 개포동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고요. 이 강남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투기과열지구겠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입주 연도는 1983년도 입주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연차로 봤을 때 40년이 좀 넘은 아파트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대수는 940세대예요. 940세대여서 1000세대가 좀 되지 않는 세대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평형 구성은 뭐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큰 평수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용적률은 151%거든요. 151%면은 용적률이 뭐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업 단계는 여기가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작년에 났거든요.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재개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고 그다음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원 분양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가 확정이 되는 지점이 관리처분 인가 단계예요.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이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착공이 들어간다. 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개포동 그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입주까지는 한 10년 정도 바라봐야겠죠. 한 7, 8년 정도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 곳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개포주공 5단지 말고 그 옆에 이제 6단지 7단지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세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이 되고 나면 어떻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조감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뭐 공개 공지처럼 이렇게 이제 그 녹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이제 설계가 지금 되어 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총 세대수는 940세대에서 한 1279세대로 늘어나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임대 비롯한 공공주택은 145세대. 이기 때문에 뭐 일반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조합원 숫자는 지금 942명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일반 분양 물량이 한 200세대 정도 밖에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 하면은 뭐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좀 많이 나오는 단지가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비율이 3대 7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강남이나 뭐 이런 곳들은 또 이제 중대형화를 많이 하잖아요. 고급 아파트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곳들은 또 평수가 큰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몇백 세대 안 나오게 되는 아주 큰 단지라고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분양한다라고 하면은 한 200세대 남짓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방배 5구역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한 15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 세대가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런 케이스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노리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용적률은 이제 그 다 짓고 나면은 300%에서 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299.89% 그리고 건폐율은 22.78%니까 뭐 그렇게 이제 동강 간격이 좁다라고 그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통으로는 아까 위치에서 보셨겠지만 개포동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세권에서 이 수인 분당선이거든요. 그래서 개포동 역까지 뭐 거의 역세권, 초역세권 단지죠.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은 경기 여자 고등학교라던가 이제 개포 초등학교, 뭐 양천 초등학교, 개원 중학교 뭐 이렇게 해서 학군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으면은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런 공원들도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살기는 굉장히 좋은 단지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개포주공 5단지에 그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 수익을 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그 여기가 그 사업시에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매물 시세를 보면은 제가 전용 84형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전용 83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83형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시세가 뭐 저층부터 이제 고층까지 나와 있을 테니까 다 다르겠죠? 근데 27억에서 30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실제 실거래는 28억 1000만 원까지 됐어요. 지난달에 됐던 거고 그 조합원 분양가를 보시면은 전용 84형에서 전용 84형을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 주택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사실은 권리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이라는 거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현물출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집의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평가 금액에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권리가액 그만큼은 이제 그 현물출자 금액으로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공제하고 금액이 남았다라고 하면 더 추가로 내셔야 되는 거고 권리가액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돈을 돌려받으시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예상 권리가액, 사업시행 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들 다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0평대다라고 하면은 권리가액이 한 23억 정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조합원 분양가 30평대 받으면 얼마냐? 21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권리가액이 더 높죠. 네, 그러면은 이제 환급을 받는 한 그 지금 1억 3천 정도는 또 환급을 받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32평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한다. 개포주공 5단지에서 이제 새 아파트를 매수할 때 들어가는 금액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시세를 한번 보셔야겠죠. 그럼 시세가 이제 전용 84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7억대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27억에서 뭐 예상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1억 3천 환급을 오히려 받는 거니까 1억 정도 환급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26억 정도에 사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 시세랑 또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보면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가 신축으로 있고 그리고 이쪽에 DH 아너힐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지인데 사실 입지적으로는 더 역에 가깝고 이제 그 하기 때문에 단지 규모는 좀 작지만 역에 더 가깝고 이제 그 공원이나 뭐 이렇게 더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 5단지 시세가 더 비싸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한 7, 8년 있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신축 프리미엄이 좀 있겠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32억에서 35억 정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32억 원 실거래가 됐어요. 그럼 아까 이제 그 개포주공 5단지 30평대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대략 지금 26억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한 7억 정도? 지금 한 6억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걸로 보이죠.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로 봤을 때. 그리고 DH 아너힐스랑 비교해도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평대 보시면은 31억에서 35억 원 정도 이제 그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이제 지난달에 실거래가 된 그 가격을 보면은 한 33억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그럼 이거랑 비교하더라도 지금 한 7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나 평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골라가고 난 후에 나머지를 이제 일반 분양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2평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강남에서는 대부분 다 20평대만 일반 분양이 나온다거나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청약을 하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세 형성된 것을 봤을 때 사실 그 6, 7억 정도 프리미엄을 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지가 있고 투자 수익 자체가 그리고 그 지금 여기도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200세대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뭐 내가 원하는 평형이나 동호수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될 확률
수익률도 낮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좋은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